오늘 얘기는 사도 행전, 그러면 이제 행하는 그 역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회의,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중요한 역사적인 교회 회의를 했는데, 역사적인 첫 번째 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 14장까지 했던 얘기에 대한 어떤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행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한 이정표. 그럼 이제 이대로 갈 거냐 하는 그런 중요한 결산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에서 모인 교회 회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14장까지 했던 이야기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역사, 선교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와 선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만은 아니죠. 유대인들만은 아니라 이방인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런 얘기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할 때,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 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해서 믿었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5,000명이 믿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유대인들 중심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뭐예요?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 군인 중에서 백부장, 장교입니다. 근데 로마의 군인은 순수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은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는. 근데 이제 거기를 자기 발로는 안 가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리고 찾아갈 일이 없죠. 근데 베드로가 욧바에서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환상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뚝 떨어지는데, 그 보자기 안에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뭔데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그랬죠. 그래서 딱 깼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와서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당신을 초대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간 거예요.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방언을 하더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 전하는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줄 몰랐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이 열렬하게 영접하는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어. 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망간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사도들이 아니에요. 근데 구브로에서 혹은 구레네, 아프리카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거기서 이제 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할례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는 거 필요 없이 그냥 예수만 믿고 세례만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디옥이 큰 도시인데, 거기에 그냥 부흥이 확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어서 큰 무리가 생겼어. 교회가 생겼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아니, 야, 예루살렘에 허락도 없이 그 안디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에 입교도 안 하고 그냥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아? 가봐! 해가지고 이제 조사단을 파견하죠. 그때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 가서 보니까 문제가 없어.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죠. 그랬더니 안디옥교회가 더 많이 부흥을 했지. 더 많이 부흥하니까 감당 못하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죠. 바울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자 하죠.
자, 이래가지고 안디옥교회가 큰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자 해가지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역사에서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였냐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인데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부터 막그 이방인에게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그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를 영접하더라.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그게 놀랍다. 어떻게 이 총독이 딱 예수를 영접하지?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나중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더베로 가고 이렇게 해서 1차 선교를 계속 하잖아요. 그때 가서 제일 처음에 가서 복음 전하는 데는 항상 회당이에요.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죠. 그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서 야, 정말 예수가 메시아네. 이렇게 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야, 그런 건 이단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죠. 그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상 밖으로 내쳤다고. 그러니까 그런 반대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점점점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나를 돌로 치냐? 그러면 나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지. 이방인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 많아. 해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대놓고 이방인 선교를 막 하죠. 그래서 1차 선교를 마치고 파송했던 안디옥에 돌아와요. 안디옥에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하죠. 하나님의 역사로 구브로로 갔다가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탁 해서 선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구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안디옥교회가 복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불붙는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승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 안디옥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구브로, 그다음에 1차 선교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교회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모일 때, 같이 모이면 우리가 교회 하잖아요. 회할 때 우리가 교인들이 와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와서 등록하러 간다고. 그럼 사실 등록이라는데 그거는 그냥 써놓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로 해서 받아들일 때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 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므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는 분들 혹은 유아 세례받았다가 입교하는 우리 아이들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고 예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뭐냐면 이명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저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예수 믿어 세례 받았다. 근데 세례는 누구누구에게서 어떤 교회에서 받았다라 해서 그 교적 이명을 해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서 등록하다 쓰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 뭐냐면 자기발로 들어온 거의 준도둑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다 이명서 가져온 적 없어. 아무튼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받아들이는데, 자,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이제 의문표를 제시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는 할례예요. 할례. 잘라버려. 죄를 잘라버리고 세상을 잘라버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게 할례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냥 예수만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네. 니들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어려서부터 그 모세 율법에 아주 몸이 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김치 먹으라 그러면 뭐 그냥 먹죠.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김치는 이거는 인생의 몸입니다. 예? 매운 김치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밴 거, 그러니까 음식 중에는 이런 거는 먹으면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몸에 단 거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그 유대인들이 예배에 자기들의 그 의식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에 익숙해 있으니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런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는 사람도 뭐예요?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구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섬기는 교회 안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이방인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하고 같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니들도 할례도 받고 니들도 율법 중에 그런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키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오는, 아무 조건 없이 오는 데냐, 아니면 유대교의 흔적을 가지고 그 유대교의 흔적을 유지한 채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소용돌이에 교회가 이제 휘말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회의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죠. 자, 예루살렘에서 항상 올 때는 내려온답니다. 예, 부산 갈 때 올라간단 말 안 쓰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거고, 평양 가는 것도 뭐예요? 평양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했던,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어서 큰 교회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서 형제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법도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니들이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지 플러스 할례. 할례를 받아야지 니들이 교인이 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할례 열심히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할례당이다, 성경에 표현할 때 할례당이다, 할례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혹은 이걸 가지고 교회 압력을 가해서 자기들의 편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말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개바라는 말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개바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개바 혹은 시몬 이렇게 쓰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개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있는 동안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지. 바울이 베드로 보고 야 너 잘못했어 혼내켰어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친교했다니까. 만났어. 만나는 것만 아니라 함께 밥도 먹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시키는데 문제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 먹고 교제하는 거 문제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러다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파견한 건 아닌데, 예, 야고보를 빗대가지고 야고보가 그러는데 니들 할례 받아야 된대. 이렇게 야고보를 팔면서 이 안디옥교회에 스며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제 이렇게 막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깜짝 놀랐죠. 어? 내가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방인들 만나서 잘 지내다가 밥도 먹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막 이러고 떠드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어,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러는데 그래야 된대,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다니니까 베드로가 위축돼가지고 슬쩍 자기 양심을 어기고 물러간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안 만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랬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1차 선교 때 함께 했던 바나바도 이렇게 와서 떠든 할례당들이 와서 막 교회를 휘젓고 자기 주장을 막 피우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눈치 보고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눈치 보고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믿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너무 심하게 나갔나? 이방인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막 교회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심했던 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소용돌이가 난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은 문제없는데 유대교적인 색채를 100% 벗어던질 거냐, 아니면 유대교의 색채를 입힐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책망할 정도가 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와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울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도 공격하면서 안디옥교회를 유대교적인 색채로 집어넣으려고 하게 되니까 교회가 시험에 든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시험에 든 거야.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든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 구원을 받아, 근데 니들은 교회 오면 안 돼, 할례 받고 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안디옥교회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 구원을 어떻게 받아? 믿음으로 받아? 아니면 믿음 플러스 할례도 들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 그런데 거기다 율법도 적당히 지켜줘야 돼,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과거에 대한 정리인 동시에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결정되기를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플러스 할례 플러스 정결법 이런 걸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선교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치챈 거예요. 아, 이거 가만히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이거는 교회의 중대한 문제고 앞으로 복음이 뭔가를 훼손할 수 있는 사건이고 선교 역사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싸우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되겠다.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안디옥교회에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그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 요절을 꼽으란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신칭이. 그 로마서가 성경의 허리잖아요. 허리 척추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근데 그 로마서 나오기 전에 갈라디아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안디옥교회가 그런 풍파에 휩쓸린 거예요 지금. 예,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당들이 와서 플러스 알파로 계속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플러스 알파는 없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요 그랬잖아요. 써는 뭐예요? 써는 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써. 이 써는 뭐예요? 이것도 써야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써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서와 써는 아시죠? 학생으로 서. 학생으로 써예요? 학생으로 서예요?
아이, 똑바로 해요. 학생으로 서 해야 되냐? 서예요, 써예요. 서. 예. 그 다음에 칼로 써. 칼은 뭔가를 이렇게 쓸 때요. 칼로 서 호박을 썰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경상도 대통령이 그랬죠.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했나 몰라. 그냥 표준말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발음이 세죠. 그래서 음악하고 음악하고를 구분 못하죠. 사투리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난점들이 있어요. 뭐 전라도는 뭐 하면 다 거시기도 뭐. 김현식 장르면 거시기야. 그래서 음악하고 음악하고를 구분 못해. 어떻게 학교를 왔나 몰라. 음악이지. 음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써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써라고 하는 얘기는 도구와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서,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로서 행위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예? 믿음으로서 이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과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바울이 말할 때 뭐예요? 수단이 뭐냐? 너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이라는 게 수단인 거예요, 수단.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과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오직 의롭다움 받는다. 아멘? 그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수긍해 안 해요. 아니요. 율법서도 좀 플러스 돼야 된다, 이게지. 할래 써도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울은 100% 믿음으로 써? 여기 온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야. 90% 믿음으로 써? 플러스 10% 할래 써? 네, 오늘 확실히 좀 합시다. 그러니까 투자의 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받아들이는데 세례를 받을 때 나이 써? 했어 안 했어요? 아직도 잘 몰라요? 유아 세례도 하잖아요. 할머니 세례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써? 플러스 했어 안 했어요? 믿음으로 써? 했죠? 예수 믿냐? 믿음이라는 너 그거 알아? 수단 알아? 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써? 했죠? 그러면 거기 나이 써? 나이가 거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예, 내가 미모가 뛰어나서 세례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과거에 내가 표창장 받아서 세례받은 거 없어? 근데 그런 거막 통한다, 이게. 아, 난리 났어요. 그거 보면 학교에 그막 서류들을 넣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본과사 치고 갈 때가 좋았어. 수학 문제 3개인가 4개 이렇게 풀거든요. 대학 20대. 그래서 한 절반 풀면은 합격이야. 근데 지금은 하나만 틀려도 땡이야. 수능 만점 맞고도 땡이야.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동고에서 현수막 붙었죠. 수능 만점. 못 봤어요? 예, 동고도 수능 만점이 나왔습니다. 대학 갔어요? 못 갔어요? 제가 볼때안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안 갔냐? 수시를 한양대 갔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 아직 초등학교 학부모님. 수시를 써놓으면 정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점수 너무 잘 나온다. 만점 맞아 버린 거예요. 참 그렇죠. 예, 초등학만밖에 없다 지금. 그럼 서류가 가는데 수시로 가면 서류가 가는데 그 서류가 문제가 많아요.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서강대학교에서 확실하게 그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막 증빙 서류를 봉사 증빙 서류를 가져오는데 사각박스 하나로 가져왔어. 이거 검사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예, 입시 때 며칠 만에 그 학생들 그걸 다 면접하러 가야 되는데 서류 검사를 언제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학교에서 말렸어. 제발 좀 봉사 서류 많이 내지 마라. 그래서 조금으로 정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제가 뉴스 봤어요. 왜냐하면 막 아프리카 산으로 들러 뛰어댕긴 걸다 써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언제 아프리카 가냐고. 예, 우리 집 엄마는 지금 용돈도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명품 신발도 하나 안 사줘가지고 자식이 말이에요. 내가 돈 벌면 명품 신발 사야 되겠다는데 얘네들은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 막 써가지고 오니까 학교에서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말했잖아.
그 인문계 학교에서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나 다녔냐고, 아프리카까지. 학교 가서 졸다 울기도 바쁜데, 돈 써가면서. 그 막 부풀려가지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막 그런 거 다 나온 거예요. 했는데 몰라. 갔다 했는데 도장찍으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교회에서 받아들일 때, 미모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예수 믿냐? 그러면 그냥 도장 찍어 준 거예요. 세례 준 거예요. 그쵸? 재산 정도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죠? 안 봤어요. 남자, 여자? 차별 안 했어요. 근데 왜 남자 없는지 몰라. 확실히 남자는 그냥 군대나 가야 될 것 같아. 군대 가면 다 남자야. 교회 오면 다 여자야. 전통적으로 여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성이. 그랬는데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요. 한 20년 전에 거의 50대 50이었어요. IMF 전까지 50대 50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IMF 터지고 나니까 끼울기 시작하더라고. 네. 그래서 타년 오니까 더 끼울더라고. 그러다가 뭐 미국에 서브프라임 해서 경제 어려워지니까 더 끼울고 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끼울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여자한테만 잘 보면 돼요. 근데 별로 전 여자한테 인기 없대요. 남자들 좋아하는 바람만 돼. 그러면은 교회에서 남자 여자 차별했잖아요. 안 했다니까. 근데도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들 자존심이 좀 그런가 봐. 내가 교회 가서 머리 뒤밀고 세례받는데 좀 그렇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까. 그런데 남자들 할 일이 없는가 보지. 할 일이 있으면 교회 온다니까. 근데 할 일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요. 여기 믿음으로서 행위로서. 그러니까 여기 행위로서라고 하는 말 중에는 할례라고 하는 게 왜 거기에 들어가? 거기에 율법 지키는 게 왜 들어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열렬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결판이 안 나잖아요. 와서 서로 우기니까. 서로 우기니까 결판이 안 나잖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재판받아야 되겠죠?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꺼져.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큰 교회가 1차 선교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이미 갔다 와서 보고도 했는데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야고보를 빙자해가지고 야고보가 그러는데 그거 할례 받아야 됐다고 이런 식으로 와서 퍼뜨린 교회 두 쪽이 났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와 지금 바나바까지도 이쪽 편에 휩쓸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지? 라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들었어. 근데 시험 든 거 보면 이건 굉장히 아주 위태로운 시험인데 근데 사실은 좀 수준 높은 시험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시험 들 때 어떻게 시험 들죠? 셀 리더가 나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해도 시험 들어. 그래서 전화를 안 했더니 또 전화 안 한다고 시험 들어. 우리는 왜 시험 들어요? 애들끼리 서로 싸웠어. 집사님 아들하고 싸웠어. 그때 한 놈이 울었대. 그러니까 운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런 거는 시험에 축에서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시험거리도 아닌데 시험 막 든다고 와서 집안일이 안 됐대. 그러면 천국 안 갈 거냐? 더 가야지. 근데 거꾸로 한다니까. 집안일 안 되면 교회를 안 와버리고 천국 안 간다 그러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구원 받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 교회를 등록했는데 등록한 교인이 100% 다 천국 간다는 구원 확률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아주 우수한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그래도 명문학교를 왜 가려 하면 명문학교 나오면 좀 알아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확률이 50%래. 교인 중에 50%만 천국 간대. 그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 목숨 걸면 가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으면 죽거나 총 안 맞으면 산다. 그러면 전쟁터를 안 가야 되지. 그러니까 구원이 문제라니. 구원이. 구원은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써, 믿음이라는 것만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뭐예요? 좋은 교회는 그 모든 조건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게 좋은 교회죠. 네가 과거에 뭐 했어? 지금 예수 믿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그런 장벽이 없어야 되겠죠. 전라도 경상도 막 모여가지고 그거 없어야 되죠. 몸으로 써라고 하는 것이 100% 없어져야 된다 해요. 근데 그런 게 많으면은 안 좋은 교회예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는 사실은 안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건 인위적으로 골라놓은 거 아니에요. 조건을 해서. 예? 조건에서 골라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털어놓고 천국 가면 똑같아. 그리고 여기서 함께 잘 지내고 나이 드신 분이나 안 되는 분이나 똑같고. 그래서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은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잘 하세요. 예? 소병성 과장님 오늘 오셨는가? 앞에 계시네. 수요일날 저 많이 주지 마세요. 권사님은 오시면 매일 막 이렇게 사탕 넣고 카메라 넣어가지고 오늘 뭐 넣어가지고 저가 이뻐 보이는가 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주세요. 야, 니들은 앞으로 천국의 일꾼이야, 교회 일꾼이야. 교회 그래야 되겠죠. 네.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하고 잘 안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할머니 나하고 말 안 통해. 나는 핸드폰 잘하는데 할머니 몰라. 그럼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할머니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럼 나이 들어도 잘 지내. 그래요? 냄새 안 나? 한방 쓴 손녀는 냄새 안 난다는데 한방 안 쓴 손녀는 할머니 늙어서 냄새 난다니까. 그거는 우리 속에 장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그게 없는 거야. 어떤 써라고 없는 것이 온전한 교회죠. 그래서 이거를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유대교적인 색채를 입히게 되면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앞으로 선교하는데 가서 네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이방인들이 들을 때 뭐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뭔가 옛날에 유대인의 색채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선교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문이 좁아지겠죠. 선교문이 좁아지겠죠.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랬습니다. 변론이 일어났는데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교인들이죠.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작정은 뭐냐? 결정을 한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 교인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결판을 내는데 재판 해보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자 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 중대한 문제의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둘이서 결투한다.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교회 와서도 이렇게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눈싸움부터 한다고. 딱 눈싸움하고 그 다음 뭐냐, 말싸움하지. 말싸움에서 이게 센 사람이 이겨. 셀에서도 빨빨하게 해가지고 막 이쪽 상대방 말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 폭력을 행사해. 말로도 폭력 행사해.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네? 말로서 막 폭력 행사합니다. 말로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게 뭐예요? 예, 세상 말로 말로 다 잡혀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안 잡아가. 그러니까 시험 들 때 뭐예요? 그러니까 말 센 놈이 이기는 놈이야. 그럼 난장판 되는 거죠, 교회가. 그죠?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저쪽에 수원에 어느 교회 그랬대잖아요. 집사 둘이서 싸웠는데, 집사 둘이 싸웠는데 말 안 되면은 화장실을 끌고 간다더라. 그러니까 둘 다 끝내는, 예, 한 사람 앉았다더라. 둘 다 앉았다더라. 왜냐면 교회 헌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질 수가 없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둘이서 싸운 거야. 그랬는데 헌금한 게 너무 많아서 교회를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승부. 이런 경우 무승부. 그리고 그 교회 문제로 장로님이 자꾸 목사님한테 뭘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지하실로 데리고 와서 패버렸대. 이거 진짜야. 왜냐면 목사님 말했으니까. 목사님 말했어.
그래서 장로님 화가 나가지고 교인들한테 말하면 안 믿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때리냐, 안 믿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회에 가가지고 일렀대요. 목사님 풍경행사 왔다고 장로님 노회에다가 가가지고 막 이랬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야 장로가 얻어맞으면 그런 얘기하면 장로들 망신당하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데. 그게 분명히 사실인데 어디 가서 얻어맞고 교인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다른 장로님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옛날에 애정이 많을 때 싸웁니다. 지금은 안 싸웁니다. 지금은 나 안핵으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건요. 나 대한민국 떠나면 끝이에요. 근데 애정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방식 안 좋아요.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신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비적인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계시 받았어. 근데 내가 올 건 너 틀렸어. 자, 이거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이 권위를 독점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쓰면 안 돼요. 이번에 그 화성 사건 때문에 그 범인이 뭐 그거 진짜 아니냐 이런 얘기 막 요즘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억울하게 잡혀가서 이 조사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여기다가 게시 받았다고 범인이 누구라고.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를 했나 봐. 근데 경찰이 그 말을 믿고 잡아다 족쳤대 이 사람을. 근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미국에서 게시를 받아? 그 사람은 무고죄잖아요. 죄 없는 사람한테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미국에 있어 한국 안 들어오는데 그 처벌할 수가 없대. 세상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서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봤어. 막 이래가지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하려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패거리 지어가지고요. 헛터졌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경 가르친 것이 설교한 것이 진짜 문제가 되면 혹은 가르친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당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당에다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의 대의정치잖아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대의 할 수 있는 게 우리 국회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당회고 재직회예요. 그래서 와서 당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박경석 강도사님이 칭찬을 받았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상한 책을 읽고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와서 일러야 돼. 그거 아니야. 근데 하도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일러면 뭐 했는데 내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일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별일 있으면 당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에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돗대기 시장에 자판 깔듯이 말이에요. 여기서요. 여기 배추 싸요. 여기는 무 싸요.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그게 너무나 증거들이 많은 게 우리가 뭐 공적으로 하잖아요. 주일 예배도 공적으로 하고 다 공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녹화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주장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셀 가가지고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대요. 옛날에 와서 다단계를 자꾸 한대. 그래서 셀 모임만 잡으면 셀 모임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교제를 아주 진하게 하자 해서 교제하려고 그러면 그건 하지 말고 이 다단계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즉각 신고하셔야 돼. 근데 왜 신고를 안 해? 다 한 통속이야. 다 팔아먹고 다 사고 막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이 옳은 건지 정말 교회에서 이거는 해서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하도록 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독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엉터리로 이단을 가르쳤다. 그러면 노예에 불려가서 말해봐라 해가지고 이단이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노예.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최종적으로 총회법이 있죠, 그죠? 총회법이 있어가지고 총회에서 그거를 결정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요 너무 개인적으로 세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센 거는 식초도 콱 치고 설탕도 콱 치고 소금도 콱 치잖아요. 개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식구들 다 쳐버리면 식구들 다 문제돼.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는 뭐 냉면 먹을 때 뭐 식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들이부면은 그거를 공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식품안전 식약청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품이나 약은 안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암 환자가 뭐 한다다 요즘에 뭐 개 구충제를 먹는다나? 예? 거기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먹고 죽으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개인이 나는 개 구충제라도 먹고 죽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공론화 시켜가지고요 너도 먹으라 나도 먹으라 하면 그건 잡혀갈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는요 안정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 그걸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가 그런 면이 좀 약해요. 더군다나 구원에 관해서요 너무 편협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된 사사로운 것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와. 예? 만약에 그런다면 그 교회는 사사로운 것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상처를 내겠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순전하게 지켜져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가 일어나게 될 때 나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받고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가 안전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우리를 순수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